지금 오늘 12월 4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. 저한테는 거의 새벽이에요.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다 힘들었습니다. 제가 일찍 일어난 이유는 MG 바체가 드디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건담 베이스 명동점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두 번째네요. PG 언니시드 사러 갈 때 한번 명동 건담 베이스 갔었고 두 번째인데 한정판도 아니고 일반판들이 요즘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줄 서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도 아마 1인 한 개라고 하고 구매권 아마 나눠주지 않을까요? 도착하면 10시 좀 넘을 것 같고 11시 정도에 건담 베이스 오픈 시간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알았어 직진할게 알았어 아 양하는 거 알지 오빠가 다 알지 마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일반판 다 품절되고 어떻게 사는 거야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. 용산 건담 베이스 명동 건담 베이스 둘 다 가까운데 용산보다는 명동이 널널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명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서울 같다 서울 서울에 살지만 서울 같다. 품절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. 그것만 따로 확인해 주시면. 저 건담 베이스 네네. 왔는데 바체 때문에 왔거든요. 아 네네네. 네. 요거 혹시 그러시면은 성함 한 번만. 네 이성동이요. 네. 구매권 있으시면은 네. 오늘 안에만 구매하시면 되시는 거라서 아, 네네. 시간은 딱히 상관없으세요. 아 저 2번이에요? 네네네. 쩐다. 사실 지금 다른 매장의 이슈 상품들 때문에 사실 저희 매장에는 많이 안 올 것 같기는 해요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2번. 구매권 2번입니다. 역시 명동점이에요. 지금 10시 반 정도인데 11시 반에 오픈한다고 하고 아무 때나 천천히 와도 된답니다. 나 이거 괜히 일찍 왔네? 오늘 막 바글바글한 거 보여주고 막 아 이렇게 일반판이 구하기 힘듭니다 막 이런 컨셉이었는데 약간 망한 것 같습니다. 내가 2번이라니. 아 이제 뭐하지? 일단 영건이 우리 밥 먹고 11시 반에 사러 오죠. 네, 현재 시간은 11시 22분 8분만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명동점에는 PG 언니시드가 안 들어왔대요.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거구만. 7분 남았어. 명동 건담 베이스 널널하네. 널널해. 바체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? 아, 네, 바체는 저희가 기다리면 제가 네. 컨테스트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있는 거 다 써주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개또다제. 네, 명동점에 언니시드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수월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MG 바체 구매했습니다. 일단 연구소 들어가서 언박싱 한번 하면서 디테일이랑 색상 같은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연구소로 순간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아니다. 아, 나 순간이동하면 차를 여기다 놔둬야 되는구나.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 뿅! 엠지 바체를 구매해 왔습니다. 엠지 바체는 내일 깐김에 조립까지를 하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할 텐데 그 전에 언박싱 하면서 디테일과 사출색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건담 베이스 기준으로 가격은 96,000원이에요. 20% 쿠폰을 매겨서 76,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박스 크다. 박스 크기가 여러분들 이거를 사자비는 가지고 계시거나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자비 박스랑 한번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사자비예요. 그죠? 딱 그 사자비 박스를 준비를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두께는 아주 약간 바차 쪽이 두껍습니다.
사자비가 살짝 남죠. 사자비가 살짝 더 위로 큽니다. 가로는 비슷하고 위로 살짝 사자비가 더 큰. 그래서 거의 사자비 박스랑 흡사한 굉장히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바체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. 아, 오래 기다렸어. 지금 막 뜯고 있는데 원래 뜯기 전에 부품 검수 먼저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안 해놓고 남한테 하라니까 좀 거시기하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. 혹시 모르니까 검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외장 화이트 파츠입니다. 요즘 킷답게 몰드가 상당히 깊게 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네요. 사추색도 요즘 킷답게 고급집니다. 그 약간 무광 마감이 된 듯한 요즘 그런 느낌이에요. 살짝 노란색이 섞인 듯한 화이트 사추색. 프레임은 색깔이 조금 연한 편입니다. 살짝 연한 회색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들의 머리카락도 굉장히 얇지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얇기 때문에 살짝 연질로 되어 있어서 잘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흔히 우리가 보는 그 빨간색이네요. 다홍빛에 가까운 빨간색 같습니다. 그리고 외장에 조금 진한 사추색, 어두운 회색의 사추색도 존재합니다.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겨자색이네요. 겨자 색깔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. 더블오 기체답게 흔히 우리 엑시아에서 많이 봤던 투명 파츠와 약간 편감 필름 같은 필름도 존재합니다. 그 외에 남색과 클리어 파츠. 정크가 있나 설명서도 한번 봐야겠네요. BCD 런너를 제외하고는 정크가 없습니다. BCD 런너만 공용 런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. BCD 런너에는 GN 프레임이라는 공용 런너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거의 신규 조형이라고 봐야죠. 나들의 상태로 먼저 조립이 되고 그 이후에 바체 외장을 끼우는 형식으로 조립이 진행됩니다. 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이다 보니까 일반 테트론 실과 눈에 붙이는 반짝이 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. 이게 조립하면 또 조립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깐김에 조립까지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간단한 언박싱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 완성 리뷰는 깐조 이후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일반판이지만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침 일찍 움직여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킷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날 발매를 해요. 토요일 좀 일찍 가셔서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아 저거 살걸 하는 후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거리두긴 잊지 마시고요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그럼 우린 또 내일 깐조로 본담.